여러분, 뉴트리아 아시죠? 쥐의 일종인데 두더지만큼 큰 외래종입니다. 모피를 이용하려고 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실용화되지는 못했고요. 결국 지금은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이 뉴트리아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한 연구원이 이런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트리아를 잡아서 항문을 봉합한 뒤에 다시 풀어주면 쉽게 멸종이 될 거다. 아, 이 기고문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 지금 감론을 박이 뜨거운데요. 오늘 이 문제 생각해보죠.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주기재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트리아. 네. 이거 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데 어떤 동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쥐가 속한 분류군에 속합니다. 쥐 목의 뉴트리아과에. 예. 기본적으로 외래종이죠. 남미가 원산지고. 그렇죠. 네, 크게 자라면 한 1m 정도. 1m까지도 자라는. 뭐 꼬리를 합치면 그렇습니다. 쥐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별명이 괴물쥐이기도 한. 이게 뉴트리아. 네. 그런데 이 항문 봉합술 기고문 읽어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을 꿰맨 뒤에 다시 풀어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주장인가요? 이제 항문을 봉합하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카니발리즘, 그러니까 이제 동종을 먹어치우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니까 핵을 먹어치운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변을 못하게 묶어놓으니까 이 뉴트리아들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결국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린 새끼들부터 해치게 된다. 이런 연구예요?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주 비인간적이고 그 반생태 윤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게 맞지 않느냐 하면 예. 뉴트리아는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인데 예. 아직도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뭐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잡식성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풀을 먹는 이런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예. 뭐 항문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새끼를 먹어치운다든지 이렇게 정폭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악스러워지거나 이제 새끼를 먹어치우는 일은 없을 거다 일단. 포악스럽게 바뀌는 부분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예. 뭐 어떤 동물이든지 당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습성은 초식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비윤리적이고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순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그렇죠. 핵심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나 생물을 보는 시각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돼 있습니다. 예. 근데 네, 교수님. 네네. 그런데 교수님, 지금은 골프채로 뉴트리아의 머리통을 때려서 잡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보단 좀 덜 잔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그 부분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실제로 그 덫을 놓거나 잡히게 되면 그것을 뭐 안락사를 시켜서 마취를 한 다음에 죽이는 경우도 많은데 유독 잔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잡는 것처럼 전부 본질을 왜곡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주로 잡고 있나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잡고 있겠습니다만. 네. 그 덫을 놓아서 전통적으로 잡는 방식도 있고요. 또 인공섬에다가 먹이를 넣어서 유인을 한 다음에 예, 예. 그 생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끄집어내서 뭐 마취를 해서 죽인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죽이고 이렇게 하지 뭐 과거에 이렇게 홍보나 교육이 안 됐을 때는 간혹 뭐 때려서 잡거나 굶겨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잡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퇴치가 안 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들이 이걸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예. 70년대 초에 우리나라 쥐잡기처럼 어느 날 어느 시기를 정해서 네. 일사불란하게 잡지 않으면 네. 또 다른 그 확산의 씨앗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만 3,00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예예. 예. 네, 그런데 아직도
예산하고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이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 체계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쥐잡기 운동하듯이 그렇게 전국이 나서서 한번 이런 무슨 소탄 작전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뭔가 개체 수를 조절하긴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왕 잡는 거면 그럼 이런 식으로 저 항문 봉합해가지고 가서 좀 포악하게 바뀌어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치고 네네. 이런 방법으로 잡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광안도에 뭐 물고기 잡는 축제 또 뭐 몽둥이로 때려잡거나 뭐 어떻게 잡든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예.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생명윤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 자기가 원치 않으면 어떤 생물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잡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윤리는 지켜야 한다. 항문을 봉합해버리면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이저 작은 생물이라지만.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해도 며칠만 그 배변을 못해도 힘든데 어떻게 네. 살아가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거는 1미터짜리 쥐가 느끼는 고통이나 사람의 고통이나 비슷할까요? 똑같겠죠. 같은 포유류 동물이니까요. 예. 아, 어제 이 기고문이 발표된 후에 인터넷상에서도 네네.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주기재 교수였습니다.